개그랑 잡으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소루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기본기 타법, 뭐 이런 타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그랑 잡으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그랑 잡으라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것을 연습을 할때 뭐에서부터 왔는지를 늘 찾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그라가 만들어지기 전 어떤 타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뭘까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것에서부터 이제 조금 파생을 시켜 나가서 연습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개그라는 철저히 지겐에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세요. 결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막음새의 결도 비슷하고 어떤 오른손의 움직임의 결도 조금 비슷하죠. 그러니까 결국 오른손만 봤을 때는 두번 중에 뒤에 있는 갱을 그랑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막음새가 들어가는데 앞에 갱은 막음새가 없고 뒤에 그랑에 막음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음새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랑에 들어가는 막음새인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랑은 갱과 같다라고 봤을 때 제가 늘 그랑과 갱이 같은 거라고 보면은 결국 지갱과 개그라가 거의 흡사하게 마감세가 돼야 되고 오른손의 움직임도 거의 흡사하게 움직여줘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에서 보시면 보세요. 제가 지갱에서 개그랑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연습이 되어야죠. 지갱이 연습이 된 후에 지갱 뒤에 있는 지갱 이 갱을 그랑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두 개를 빠르게 붙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맨 처음엔 줄여나가면 속도를 이게 붙임새를 더 붙여나가면서 개그라까지 잡으라까지 만들어가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 그랑을 칠 때는 그 위치를 정확히 찾아야 된다. 어디를 쳐야 하는지 어느 타점을 쳐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 목적지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갱의 위치 지 개그라면은 개의 위치와 개 그라의 위치를 정확하게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채를 꽹과를 오른손을 자꾸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소리가 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를 먼저, 이걸 먼저 찾아야겠죠? 이걸 먼저 찾고, 이 내가 어디를 연주할 것인가, 어디를 칠 것인가를 분명히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지겐을 가다가 지겐을 먼저
직인을 먼저 치다가 이 느낌과 비슷하게 개그랑까지 이동이 돼야겠죠? 이렇게 일단 천천히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위치와 손의 움직임 그리고 마름새가 조금 정리가 되면 그제서야 조금 붙임새를 더 바짝 붙여서 연주를 해야 훨씬 더 정확한 연주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를 하면 처음 결국 갱과 개그라라는 거를 연습을 할 때는 개그라의 위치를 찾는다. 내가 어디를 칠 것인가 그 정확한 위치를 찾고 그 다음에 지겐을 연습을 하다가 지겐에서 지겐에서 이 뒤에 있는 갱을 그랑으로 바꾼다고 생각을 한 다음 그 다음에 개를 천천히 연주를 해보고 천천히 연주를 해서 자리를 잘 찾았다. 그리고 오른손의 움직임도 찾았다. 마금새도 찾았다. 하면 그제서야 조금 빠르게 붙여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천천히 지겐부터 개그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드린 게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틀린 걸 수도 있고 설명이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연습을 할 때, 제가 연습을 할때 어떤 기준을 잡고 연습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지겐과 개그라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예, 마름새도 비슷하고 오른손의 움직임도 비슷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연습을 해서 개그라를 만들 때큰 도움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찾아서 연습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가락을 막 치다 보면 어떤 결이 되게 비슷한 타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비슷한지에 대해서 좀 이유를 찾다 보면 그게 왜 이렇게 쳐졌고 이런 방법으로 쳐졌는지 조금 찾기가 편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연습했던 방법을 조금 소개해 드리는 차원에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고, 개그라는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해 보시면 뭐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다만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천천히 영상을 보면서 따라서 연습을 해보시면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연습 열심히 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연습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소리, 좋은 타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